한 주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스포츠입니다. V리그 최고 인기 선수와 감독을 가리는 올스타전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이 삼성화재와 KGC 인삼공사 선수 중 과연 어느 선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는 2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치러지는 V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할 20명의 인기 선수와 감독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문성민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또 13팀의 감독 중에는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39,714표로 다득표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미남센터죠. 이성규 선수가 23,153표를 얻으며 코니팀 센터 부분 1위에 올랐고, KGC 인삼공사의 수비요정 김혜란 선수는 23,558표를 얻으며 여자 리베로 부분 1위로 올라섰습니다. V리그 올스타전은 선수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기도 한데요. 3라운드를 잘 마치고 올스타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이글스 소식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지난 3일 2015 독수리 한마당을 개최하고 팬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글스 파크에는 총 800여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많은 눈으로 인해 그라운드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선수단과의 짧은 인사와 사인회만을 진행했는데요. 짧은 만남은 팬뿐만 아니라 선수단도 마찬가지겠죠. 올 시즌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이징 플레이어 3인방, 한화이글스의 주연상 강경아, 김민우 선수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팬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올 시즌 많은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무리 캠프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한마당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즌에도 한화이글스와 함께할 로저스 선수가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Hello, Eagles fans. I'm so very happy to be back to be part of the 2016 Eagles team. So happy to help the team win, get the championship. Happy for the fans. Thank you for the support you guys gave me before. I hope you guys give me a good support this year. We're gonna work together. I know what I had to do for the team and for the fans. Let's go get the championship. Fighting. Let's go, Eagle. 감사합니다. 지난 4일 충남 논산에서는 프로축구 K리그 전현직 선수들의 자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한일 월드컵 영광의 얼굴들을 비롯한 전현직 선수들로 구성된 축행 소속 선수들이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의 유족과 미망인을 돕기 위한 자선 경기와 사인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논산 출신의 염기훈 선수를 비롯한 포항 스틸러스의 최진철 감독 등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 팬들 앞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으며 축구 꿈나무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소식입니다. 한 해 동안 운영됐던 각종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마무리하는 대덕구 생활체육교실 종강식이 지난 4일에 치러졌습니다. 2015년 대덕구 생활체육에서 운영된 각종 생활체육교실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개 종목, 21개 교실에 참여했던 12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탁구와 배드민턴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고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지도 강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5일 대전 충남대에서 제14회 대전광역시장대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17개 팀, 총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치러졌는데요. 노년부에서는 대전시립 노인복지관 댄스 동호팀이, 장년부에서는 충남대 체육진흥센터 댄스스포츠 고급반이, 충대 EBS팀과 배울초등학교는 각각 일반부와 초등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2015 대전광역시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가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프로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며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였던 9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대전 보라미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내 스포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과 관절은 경직되고 혈관은 수축하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보다 더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NB 위클리 스포츠 박현수였습니다.